안녕하세요. 다바소입니다. 22년 12월에 다녀온 제주 노형 슈퍼마켓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개의 지구를 연결시켜주는 잊혀진 문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첫 번째 지구와 신화, 설화, 상상 속 이야기가 펼쳐지는 두 번째 지구입니다. 잊혀진 문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세계 곳곳에 숨겨진 문을 발견하는 순간 두 지구는 연결되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노형 슈퍼마켓은 1981년 잊혀진 문이 열려 제주의 색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컨셉의 전시관입니다. 이 잊혀진 문이 열렸다는 노형 슈퍼마켓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5,000원, 청소년 13,000원, 어린이 10,000원이며 입장 플러스 음료 한 잔인 패키지 요금은 3,000원씩 더 비쌉니다. 자세한 정보는 노형 슈퍼마켓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시 초반에는 1981년에 잊혀진 문이 열려서 색을 빨아들였다는 컨셉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레트로한 물품들이 흑백으로 변해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가는 듯 하면서도 흑백의 세계에서 새로운 시각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미학을 함께 느끼게 되네요. 하지만 자칫하면 자신의 색깔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호기심이 자극되는 레트로한 물품과 흑백의 세계를 접하며 얻을 수 있는 창의성과 영감을, 기성세대에게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회상과 향수의 감정을,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감상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의 시각과 경험을 풍부하게 표현하고 공유하는 곳이죠. 여기서 이렇게 흑백으로 표현된 레트로한 공간을 보고 있자니 살아본 적도 없는 1981년 제주가 그리워집니다. 다음 전시관으로 가는 길은 잊혀진 문이 색을 빨아들인다는 컨셉을 따랐네요. 베롱베롱이라는 공간입니다. 색을 빨아들인 미지의 공간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마치 시간을 초월한 차원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입니다. 현대 예술을 감상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색채와 빛의 매력에 빠져드는 곳입니다. 중간에는 클럽 같은 분위기의 공간도 나와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갑자기 변하는 분위기에 놀라지 마시고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시면 지친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벽면이 다 거울이어서 실제보다 넓어 보이니 더 자유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베롱베롱에선 시각을, 클럽 같은 공간에선 청각을 향유할 수 있어서 더 즐겁습니다. 노형 슈퍼마켓의 중심엔 빨아들인 색깔들로 인해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감상하러 가볼까요? 와랑와랑이라는 공간입니다. 색을 모두 빨아들인 미지의 공간이라는 컨셉인데요.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고 꽃과 나무가 핍니다. 갑자기 신비로운 형상으로 빛이 이동합니다. 이곳이 살아있는 예술 작품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보니 건물의 창문이 스테인드 글라스 모양이네요. 빛을 그림과 같이 그리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들은 마치 시간의 망원경 같습니다. 그 다음 건물의 색이 금색과 파란색을 띱니다. 황홀한 꿈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한 줄기의 빛이 날아와서 커다란 나무 모양으로 퍼집니다. 생명과 자연의 형상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그 빛이 다시 바닥으로 모이면서 사라집니다. 공간이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나 경험을 안겨주고 사라지는 듯한 신비로움을 남깁니다. 다른 세계를 연결해주는 잊혀진 문이 빨아들인 세계 향연이라는 컨셉과 함께 감상해보면 와랑와랑은 공간과 시간의 미스테리를 탐험하게 하며 감정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 다음 우주공간이 펼쳐지면서 각종 신비하고 아름다운 별자리들이 나타납니다. 우주여행을 떠나듯 새로운 경험입니다. 별자리들이 평소 저희가 보던 것들보다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디자인되어 있네요. 우주가 만든 작품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별자리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신화를 떠올리며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겠네요. 다음엔 1981년 일상에서 볼 수 있었던 물건들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레트로한 물건들은 미지의 영역인 우주와 대조를 이룹니다. 우주와 과거의 일상이 상호작용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우주 공간에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우주와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와 미래, 현실과 상상의 연속성을 탐구하는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노형 잡화점입니다. 다른 장소의 물품들에 비해 비교적 평범하지만 귀여운 기념품들로 가득 차 있는 작은 보물상자 같은 곳입니다. 노형 잡화점에서 찾을 수 있는 귀여운 기념품들은 전시관의 화려함과 대조를 이룹니다. 마음에 드는 소품을 찾아서 소중한 추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노형 슈퍼마켓은 독특한 문화와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전시 공간은 관람객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여정을 선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